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과학 소식 가져왔습니다. 천문학 소식인데요. 미 탐사선이 오시리스 렉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다고 합니다. 나사의. 그런데 이 탐사선은 재미있는 게뭐 행성 이런 데간게 아니라 소행성 베누라는 것에 착륙을 해가지고 암석의 시료를 채취했다라고 하는데 볼까요, 뭐? 21일 오전, 이거 10월 21일입니다. 8억 달러, 한화로 9,122억 원. 와, 엄청나다. 그것이 투자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소행성 베누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야, 소행성이 이거 이렇게 생겼나 봐요. 암석 투성이네요, 그죠? 신기합니다. 2016년 9월 발사된 지 4년 만에 착륙이래요. 와, 2016년에 발사했대요. 야. 베누에 머무르는 시간은 로봇팔을 잠시 지면에 대는 10초 정도에 그쳤다. 야, 착륙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죠? 착륙이라기보다 약간 진짜 그야말로 살짝 터치한 정도? 착륙이라기보다는 잠시 찍고 돌아오는 터치다운에 가까웠다. 진짜. 이 짧은 시간에 탐사선은 베누의 암석 시료를 채취해서 3년 뒤에 지구로 튀겨나. 야, 3년. 3년 기다려야 되네. 3년 뒤에 이거 또 동영상 또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그죠? 귀환했을 때. 근데 뭘 찾으려고 했나 한번 볼까요? 4년 비행 후단 10초 착륙을 했다.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는 베누가 지구와 달 사이 거리만큼 근접했을 때인 2016년 9월 발사돼서 2018년 12월 베누의 궤도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지금 베누는 지구와 화성 간 거리에 다섯 배나 되는 3억 3,400만 킬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거리 때문에 지구와의 통신도 18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야, 엄청난 거리네. 떨어져 있네. 3억 3,400만 킬로미터. 그래서 베누는 폭이 500m 정도인 다이아몬드 모양의 소행성이다. 폭이 500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슷하다고 하고요. 그리고요, 이날 착륙은 16m 폭의 충돌구인 나이팅 게일이라고 하는 것, 소행성에 이름을 붙였나 보죠, 지명을. 그죠? 당초 나사 과학자들은 베누 표면이 매끄러워서 착륙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방에 커다란 암석들이 200개나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음의 산이라는 이름의 암석은 나이팅게일 충돌구에서 보면 2층 건물 크기로 보일 것이다. 굉장히 그거 크네요, 그죠? 게다가 태양에서 불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는 끊임없이 베누 표면에서 동전 크기의 작은 자갈들을 튕겨낸다. 야, 태양풍이, 그죠? 끊임없이 자갈을 튕겨낸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거, 그죠? 소행성이 이렇게 맞으면은 고장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찾은 착륙지는 승합차만한 크기다. 한 크기의 탐사선이 겨우 내릴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승합차 저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그래픽을 보시면, 접근 태양이 이제 이렇게 태양과 달 가까이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최근접했을 때 이제 소행성 궤도에 이제 도달을 해가지고 탐사선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질소 가스를 확 이렇게 그 표면에 분사해가지고요, 그게 푸 이렇게 먼지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암석 시료를 60g 정도 이렇게, 그죠? 채취하는 걸로 돼 있네요. 탐사의 핵심은 그래서 암석 시료를 채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임무에 성공하면 미국은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행성 표본 채집에 성공한 국가가 된다. 일본이 먼저 성공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는 이렇게 자갈을 빨아들인 다음에 바로 이륙을 해서 지금 3년 뒤에 지구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은 최소 60g에서 최대 1kg의 암석 시료를 채집하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그렇죠? 40g 이하면은, 그런데 다시 채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쭉 태양계 형성의 초기 모습을 알려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의 이름은
기원과 스펙트럼 해석, 자원 확인, 안전, 암석 탐사자를 의미하는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오시리스X라고 지었다고 하고요. 말 그대로 소행성의 암석을 분석해서 기원을 추적하고 지구 충돌에 대비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렇구나. 안전이라는 건 이제 그거네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때, 그죠? 그 전에 미리 어떻게 그걸 분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약 46억 년전 목성의 소행성대에 있던 천체가 베누의 모체이다. 그렇구나. 목성에 근처에 있었던 소행성대, 그죠? 띠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소행성이 많이 몰려있던 그런 곳에 있던 천체고. 근데 10억 년쯤 전쯤 다른 소행성과 충돌해서 지금의 베누가 떨어져 나오는 거. 아, 탁 치고 해서 쳐가지고, 그죠?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베누를 분석하면 결국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알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그 기원, 태양계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베누에는 유기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일 미국 애리조나 대 연구진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지에 베누에서 탄산염이 함유된 광맥을 발견했다. 그래서 탐사선이 베누 표면의 암석에서 밝게 빛나는 부분을 포착했는데 그 안에 탄산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지금 밝게 지금 보시면 빛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야, 이게 탄산염 광맥일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력을 가져와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탄산염 광맥은 태양계 초기 모체에서 고온의 물이 순환할 때 형성됐다. 그러니까 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물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죠. 탄산염은 액체가 베누의 모체 전체를 덮을 정도로 대규모로 흘렀다. 어떤 액체가 있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사의 수석 연구자인 애리조나대의 단테 로레타 교수는 지난 9일 사이언스 인터뷰에서 태양계 초기 천체에서 물이 풍부했다는 것은 수십억 년전 베누 같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을 전달했다고 보는 가설과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설 중에서 하나가 우리 지구에 왜 이렇게 물이 풍부하냐라고 하는 것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가설, 예. 그런 가설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이제 그것이 과 부합하는 거다. 신기하다, 그죠? 물이 어디서 왔나? 이 우리 지구의 풍부한 물은 어디서 왔나? 소행성에서 왔다 이렇게 지금,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가설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베누의 구성 성분을 자세히 알면 나중에 지구 충돌 위험이 발생할 때 회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오시리스 렉스의 시료 캡슐이 지구에 도착하면 올해 말 지구에 돌아오는 일본의 하야부사 2호의 채집 시료와 비교한 연구도 할수 있다고 기대된다. 아까 전에 일본이 소행성 그첫 번째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야부사라고 하는 지금 그런 탐사선이 있나 보죠? 그거는 올해 말에 돌아온다고 하네요. 이제 그것도 비교를 연구해 본 다음에 뭐 탄산염이 있거나 하면은 그죠? 오시리스렉스의 시료도 비교해 보면 그죠? 더 확실해지겠죠, 그죠? 소행성 뉴구는 베누보다 물이 풍부했던 당시의 물질을 덜 갖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게 그 뉴구가 지금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탐사했던 행성인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 런던대의 퀸이 호이 산찬 교수는 지난 16일 네이처 인터뷰에서 두 시료를 비교하면 소행성에서 물의 작용과 유기물질 형성 과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의 지금 소행성 탐사선이 지금 그죠? 차례로 돌아올 것 같네요. 일본께 먼저 돌아오고 3년 뒤에는 이제 오시리스렉스가 돌아오는데, 예, 오시리스렉스의 시료가 조금 더 풍부한 물의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과학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